예배입니다만은 그게 저로 모든 게 예배 사람 사회에 최진하게 그 수사관이 나보고 당신은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그러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면 간첩이 되고 시대를 잘 만나면 간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검찰에서는 제주도 4.3 사건은 응? 아버지도 연관이 돼 있었지 않느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런 오명을 씌우면서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점점 구형한 겁니다. 항상 불안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막 세뇌당하는 그런 조사를 받았으니까. 근데 북한이라는 데를 이제 안 가봤는데 그 2주 동안 갔다는 걸 이렇게 그렇게 조작을 해놨는데. 시대를 잘못 만난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우린 삼복도 아니에요. 우린 삼복도 아니다. 우린 삼복도 아니다. 막 그렇게 물러봤자도 어머니 아파내면서 그치로 가면 또 심어간대.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지금도 알지만은 그 때문에 또 이제는 떳떳하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가족들이 완전히 그냥 파괴돼 버린 건 사람들이 많거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뭐 점차 치유할 수 없는 그 뭐지요.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물음을 낙인처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수상한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간첩이 되어버렸던 수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주시 도련동. 지난해 이곳에 시선을 끄는 집이 한 채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수상쩍은 이 집. 감옥에서 나오면 그래도 누울 곳은 있어야 한다. 이 집은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치유와 안식을 바라며 지어졌습니다. 재심에 무죄를 받은 거예요. 무죄를 받아가지고 국정님 보고 그러면 내가 사는 집에서 땅을 내놓을 테니까 이 집에서 기념관을 지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짓게 됐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아들을 위해 강강보씨 어머니가 마련한 집.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또 하나의 집을 올렸습니다. 강강보 씨가 무죄 판결을 통해 받은 배상금에 여러 단체와 시민 215명의 모금이 더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수상한 집. 강강보 씨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편견 없는 시선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치유돼요. 지금까지 이거 우리가 가슴에 묻었던 것을 누구에게 말, 가족에게도 말해도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수상한 집 곳곳에는 시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했고 나와서는 사람들의 편견에 갇혀야 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수상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기억으로 좀 남겨야겠다. 이런 기억들과 건물들의 흔적들, 그걸 탁본으로 떠서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내 기억을 좀 치유하고 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좀 해보는 거고요. 조금 기억을 땅에 묻듯 묻을 수만 있다면 묻고 싶었던 기억들. 하지만 묻어지지 않던 기억들을 기록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좀 나이가 이제 죽을 나이인데 죽기 전에 다시 그 과거의 생각 들쳐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이 그 눈초리를 다시 받는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요, 많이.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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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 본인들이 죽어버리고 묻어버리면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걸 밝혀내야 돼.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난 그래요. 진실이 진실대로 밝혀야 돼. 이게. 내가 억울함을 그 사람들 때문에 덮는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쉽게 이야기 우리가 이제 도배를 해가지고 사는데 오래되면 곰팡이 끼잖아요. 그러면 저거 뛰어나가지고 새거로 이제 입혀야 되는데 그 곰팽이 두렵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버리는 그 곰팽이가 우리를 갉아먹는 신문 방송에 다 드러나가지고 대대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간첩으로 인식을 하고 좌익으로 인식하고 빨갱이로 인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그걸 우리가 다시 드러내고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걸 막 계속 밝혀주고 드러내야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벽과 바닥을 쓰다듬으며 고통의 공간과 기억을 마주하는 탁본 작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라면 결코 낼 수 없었던 용기.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있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 온 섬이 처참히 무너졌던 4.3은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민에게 더 씌워진 붉은색은 자식의 그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오경대 씨가 4.3의 기억과 마주하기 위해 찾은 곳은 예래 초등학교 예터. 4.3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그는 이곳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을 봐야만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 그 총 한 방이면 쏴버리면 좋은데 그 어린애들 보고 시켰다는 그 자체가. 이밭인지 이밭인지 확실히 하는데 나는 이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사례가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뭐랄까 그때 당시에는 폭도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하고 엄마를 군인이 잡아와서 이 사람이 이 학교를 불태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손으로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는 일렬로 쭉 서고 돌멩이 하나씩을 들어라. 그 들고 6학년은 죽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전부 다 그 묶어놓은 그 폭도란 사람을 돌멩이로 하나씩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6학년은 죽창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군인이 총을 몇 발 쏘아서 희생시켰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정말 생생합니다.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잔인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당시 학교 기성회장이었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세운 옛 예래 초등학교. 4.3 당시 이른바 폭도들에 의해 불태워져 이제는 비석만 남아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 석자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4.3 지나서 6.25 전쟁이 나니까 예비검속을 해서 행방불명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좌익 활동을 하다가 간첩을 자식을 간첩 교육시켜서 예, 고향으로 보냈다는 이런 억울한 면이 있어서 예. 아버지가 끌려가 행방불명이 된 이후 하루아침에 빨갱이 집안이 돼버렸습니다. 빨갱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해병대 자원입대까지 했던 오경대 씨. 그러나 고향을 지키며 성실히 살던 어느 날 오경대 씨는 간첩으로 지목되고 맙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고 여기에서 국방 임무를 마치고 열심히 농촌에서 살았었는데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닥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것이 배우지 못한 탓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간첩 좌익 활동을 하거나 간첩 활동을 하거나 간첩을 교육시킨 일도 없는데도 검찰에서는 제주도 4.3 사건은 응? 아버지도 연관이 돼 있었지 않느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이런 오명을 씌우면서 중형을 선고한 것, 점점 구형한 겁니다.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한 김용담 씨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야. 힘들어. 누가? 김용담 씨가 뇌경색으로 몸져 누워 있습니다. 4.3 사건의 피해자이자 조작간첩 피해자이기도 한 김용담, 김인근 씨 부부. 뭐도 예, 맛이. 어려운 한 저 한 푼이라도 벌어 일본강 뭐 주기는 어머니 아버지는 밀랑으로 했니 일본을 가지 마신 게 간디 일본에 갔다는 걸리나 이제 이런 걸로 간첩으로 시골로 해 뭐라 이제 이런 아직도 못하고 기적이 참 살고 그냥 나가 막 죄를 지사준 거다. 김인근 씨는 남편의 옥살이도 고문의 후유증도 모두 자신의 탓이라 여깁니다. 친정 식구들 중 유일하게 4.3 당시 도망쳐 살아남은 김인근 씨. 4.3 생존자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김인근 씨가 조작간첩 피해자들과 함께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4.3 당시 13살이었던 김인근 씨. 그보다 더 어려서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던 조카들의 위패를 처음으로 봅니다. 김호군이 차남, 이것이 성수고 저 개똥이. 아이고, 아이고 이대어 이군하게. 성수야, 고모 왔다, 고모. 고모 왔다. 고무줄 놀이를 할 때 등에 업었던 큰 조카 성수, 그리고 이름마저 짓지 못했던 둘째 조카 개똥이.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똥이 이름 모르는 개똥이니 홀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족 9명이 희생당한 아픔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홀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인근이 13살에 나 혼자 살았나와 하루도 못 살 것 달마도 86세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저기서 다 도와주셔서 여기 아버지한테 자존심도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김인근 씨 가족의 비극은 우익 청년단체에 소속됐던 오빠가 이른바 산사람들에게 잡혀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오빠가 한청단에 근무하고 한청단에서 허단 집요한 잠을 자는 뒤 그 잠자던 옷에 우하게만 걸쳐 잡혀 올라가는데 우리 피해자인데 우리 산풍둥이 빨갱이니 하연 그 9시고 그 임신된 언니까지 나까지 10시고 헌디 난 도망쳐. 오빠가 무장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김인근 씨 가족은 모두 화북 초등학교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 아장강 총 맞음이나 도망치당 총 맞아 죽음이나 난 무조건 도망치죠. 죽을 각오로 도망친 김인근 씨는 그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불 위에 막 엎드려는 혼자서 울다보나 잠들었는지 쓰러졌는지 울다보나 으 하는 소리 난 바짝 깨다보나 세상에 오신 구신, 구신이 나타난 거란 말이지. 만화책에도 그런 구신은 아 이런 아 하다보나 어머니 어머니가 총을 일곱 방 맞아가지고 그 은빈녀도 다 빠지면 머리가 이래 그냥 막 뻗어 아 해지고 일로 그냥 좋아하면 일이 좀 반송장 상태인 어머니를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던 김인근 씨.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빨갱이 집안이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랑 커녕 우리 집이 다 그게 산풍도 집이라고 우린 산풍도 아니에요. 우린 산풍도 아니다. 우린 산풍도 아니다. 막 그렇게 울려봤자도 어머니 아파내면서 그치를 거면 또 심어간대. 가족들이 있는 저 세상으로 가버리려고 했지만 몰래 소고기와 호박을 가져다주고 사람 시민 사라진다는 쪽지를 남기고 가는 누군지 모를 이웃들이 의지가 됐습니다. 울지 말아 어머니 말만 잘 들으면 시민 사라진다. 그것에 그렇게 썩 노하그네 하면 아이고 그걸 보면 그냥 자장도 일어난 그거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런 어른이 신안 난 살겠다. 김인근 씨의 불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밀양으로 일본에 다녀왔던 남편 김용담 씨가 간첩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때의 고문 후유증에 27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린 남편. 남편이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사삼이 가져온 족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고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안연된 해도 야 어딘가 모르게 무슨 일이 터지면 양 나 이 사삼 집이 영혼 집이 사람이 오라버난 이치로 겸시가 이런 그런 생각을 가점생하고 이치로 견 그때 다편회가 가도 나 따분에 영 연결이 되어 이치로 겸시가 죄인 아닌 죄인 몸을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 강강보 씨의 고향입니다. 내 거가 흘리니까 여기가 움푹 파져 저쪽으로도. 그러니까 항상 물이 고여 있으니까 고늘동이라고 그러더라고. 강강보 씨의 기억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골목길이야. 원래. 어릴 적 뛰어놀던 올레길을 노인이 되어 걸어봅니다. 고향 생각이 없었으면 난 일본에 살았을 거야.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서 살고 있거든. 돌아보면 여기서 보낸 어린 시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릴 적 강강보 씨가 살았던 집은 사라지고 그 터만 남아있습니다. 강강보 씨가 마을 표지석을 탁본합니다. 1949년 1월 4일 불 씨에 들이닥친 토벌대에 의해 불타버리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던 고늘동. 7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마을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 함덕인가 그 얼로 가던 그 저 경찰차가 저기서 습격을 당했는데 거기서 습격당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살았대. 살아나가지고 누구 어디서 저 습격받았냐 하니까 습격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르친 모양이죠. 이쪽으로 가르치니까 그날 와가지고는 완전히 불태워본 거야. 사삼의 기억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섬을 떠난 사람들은 일본 땅에 또 하나의 제주도를 만들어 살아갔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20대 초반의 강강보 씨가 선택한 것은 밀항. 그가 향한 곳은 백부가 있는 일본 오사카였습니다. 일본을 딱 가고 보니까 그 당시 내가 일본을 가기 전에는 뭐 조총리라는 것도 몰랐고 가보니까 백부님들이 조총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지하에 간 곳이 백부님이기 때문에. 한때 60만 명의 제일동포 가운데 80%가 가입할 정도로 조총련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강강보 씨의 백부 또한 그런 제일동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관광부의 백부가 조청년 교육을 시켰습니까? 관광부의 백부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일자 무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관광부가 조청년에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밀양자는 조청년에 가입할 수가 없으며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처음입니다. 뭐 이 사성적으로 이렇게 무장돼 가지고 조청년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가족들이 그 이승만 정권 때 무차별하게 그냥 죽인 그 원란을 품고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뭐 조청년 활동하고 있는데. 가방 금속업을 하고 있던 백보 밑에서 착실히 일했던 강강보 씨. 제주 출신의 여성을 만나 이남 일녀를 낳아 살아가던 어느 날 일본 출입 당국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단속이 되자 고향으로의 자진 귀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18년에 일본 생활을 접고 제주도로 돌아오게 된 강강보 씨. 도착하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대공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젊은 친구 세 명이 딱 들어오더니 강강보가 누구냐고 딱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접니다 하니까 같이 갑시다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일본에서 몇 년 살고 왔어?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년 살았다고 하니까 아, 이 일로 그냥 가슴을 딱 치면서 말이야. 아, 이 물들 대로 물들고 왔다.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 아, 이거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18년 만에 돌아온 조국은 그를 간첩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사람의 물결 속에 간첩이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가 방첩 요원이 돼서 수상한 자가 발견되면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겠습니다. 군사정권은 위기일 때마다 반공과 방첩을 외치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간첩이 필요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라 이거야. 내려와야 우리 군인들 전과 올리고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도 생기지 않느냐 이거야. 전화들이 안 내려오면 좀 답답하죠. 또 어떤 면에서 군인들은 안 그래 경찰이나. 좋은 기회, 금년도 좋은 기회 있을 거라 이거야. 간첩이 필요했던 정권에게 제1교포 사회 조총련은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4.3 사건 이후 빨갱이 섬으로 낙인이 찍힌 제주도 출신자들은 손쉬운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평강 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살아서 말 죽었거든. 폭도들 앞에. 그냥 난 유가족이다, 유가족. 유가족. 그냥 돈 안 들고 학교 다녔어. 막 구문 시키라는 무식없이 나와야지, 이 야박이. 어디 간첩해, 그냥 어딜 갈 거라게. 그리고 일을 나하고 두려우고 종업원들 너희 해내 우리 집에서만 하고 밤에 단지 모욕 갈 때면 같이 가 헤어져 모욕탕에 남자탕에 가고 여탕에 가 오는 거 밖에 헤어진 행동을 안 해봤지게. 아 여기 우리가 이거 간첩으로 그냥 막 몰아대니까 나는 야 이거 이렇게도 할 수 있는가. 어린 자녀들만 남기고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간 김평강 양정옥 부부. 일만 할 수밖에 없던 일본 생활이 어떻게 간첩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하루아침에 김평강 씨는 대한민국 모든 신문에 간첩으로 공개되고 맙니다. 사회 모든 게 애매합니다만은 그게 저러 모든 게 애매한 사람은 사회에 최신하게 난 그리서 쓰러져보란 모르고 그리만 깨난보란 막 사람들이 다 와글와글 온 거라게. 나 무사히 이리 왔으기를
눈그지서 경임으로 이리 왔대. 7년간의 옥살이는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2년 재심을 신청해 2014년 무죄를 선고받은 김평강 씨. 억울한 그 세월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형체 없는 이념이 좌우를 가르며 피바람을 불러들였던 제주. 영문도 모르는 3만여 명의 인명이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지를 잃어야 했고 마을이 사라진 제주는 폐허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이 땅에 새겨진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주 곳곳에는 여전히 참혹한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하루 수만여 명이 오고 가는 이곳 역시 4.3 당시 대규모 양민학살이 있었던 아픔의 장소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이 만든 비행장으로 정뜨르 비행장이라 불리었던 이곳. 4.3 당시 약 500에서 800여 명의 무고한 목숨이 이곳에서 학살돼 암매장됐습니다. 여전히 섬 곳곳엔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제주를 단순히 관광과 휴식의 섬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잔혹했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강희철 씨가 탁본을 합니다. 제주항의 밤길을 밝히는 산지등대. 이곳 산지등대는 강희철 씨뿐만 아니라 다른 조작 간첩 피해자들에게도 조작의 장소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수사관들은 실황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이곳에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배달을 해가지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기 저 등대가 있는데 등대에 있고 초소가 있는데 그거 다 탐지하러 갔다고. 아 그거를 배달하러 간 게 네, 탐지하러 갔다고. 정보 탐지하러 간 거라고. 많은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위해 오가는 산지등대. 하지만 강강보 씨에게도 이곳은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난 여기 아니고 꼭대기. 꼭대기? 네, 꼭대기. 아침에 그 일본서 와가지고 한 15일 되니까 매제가 답답하니까 한번 구경 걸려고 그러더라고. 여기 올라왔지. 그것이, 그것이 그냥 뭐 야 한 곳 탑재했다고. 들쳐내고 싶지 않은 공간의 기억.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이 일대는 눈부시게 달라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공간을 찾아 그 질감을 느끼며 탁본으로 새기는 이유는 참혹했던 기억을 어루만지기 위해서입니다. 함께이기에 기억을 마주하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어릴 때부터 연 날리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여기야 뭐 놀이터. 네. 어릴 적 추억의 장소는 간첩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조작됐습니다. 어린 시절 낚시하고 연 날리던 바닷가는 꿈에서도 가보지 않은 평양과 연결된 장소로 둔갑됐습니다. 난 난수표라는 말도 처음 들었고 거짓말로 이제 가져와서 묻어놨다. 그래가지고 그 삼각지점 그 힌트를 주는 거에서 그런 데 있다고. 참 나도 속으로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참. 일본으로 밀항 후 일본어를 몰랐던 그는 우리말로 교육을 하는 조총련계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당시 제일 교포들에게는 특별하지 않았던 그 이력 때문에 강희철 씨의 삶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옥기섬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나는 그 섬이 있는 거를 지도 보고 알았어요. 지도. 눈으로는 안 보여. 그 무인도인데 글로 거기서 보트가 와가지고
그 보트에서 다시 해상에서 공작선 타고 들어간 걸로 그렇게 평양까지 갔다 왔다. 2주. 2주에 평양 갔다 왔다. 2주. 그때 이제 김동희가 그 평양에 지하철 가면은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서 선택하라는 게 일반 그림이냐 아니면 동으로 된 그림이냐 하니까 나는 일반 그림이냐. 에이 잘 생각해봐. 하도 동양에서 최고의 그 지하철인데 무슨 일반 그림이야. 아 저기 착각했습니다. 동으로 된 그림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신전초등학교 있으니까 인문고사 유일하게 여기 제일 먼저 있지 않았나. 제일 오래됐고. 인문고사 네. 주변 호텔에 근무했던 강희철 씨. 직장은 정보 수집을 위한 거점으로 문고사는 그 정보를 반출하기 위한 곳으로 조작됩니다. 삼류영화보다 못한 이 시나리오는 계속된 고문을 통해 실제 있었던 일로 둔갑되고 맙니다. 봉투 사, 노란 봉투 사가지고 그걸 이제 일본의 제일교포 인편에 보냈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고사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래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공권력이라는 게 대단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중요한 거지. 여기 생각만 해도 깝찔해요. 제가 여기 와도 저 알로 싹 돌아서야지 여기 들어가보잖아. 대정읍을 자리잡은 알뜨르 비행장. 오경대 씨가 군용기를 타고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압송됐던 곳입니다. 군용 비행장이란 건 알았지. 우리 인식이 뭐 여기가 어떻다는 건 몰랐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압송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사람들도 안 믿을 거라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오경대 씨. 잃어버린 세월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15년 못 산 거를 더 살아야지.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들이 있어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몸이 떨려요. 떨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찾아왔나. 해병대 제대 이후 고향에 돌아와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오경대 씨. 그가 간첩으로 몰린 까닭은 1966년 어느 날 밤에 찾아온 이복형 때문이었습니다. 6.25 전쟁 전 월북했던 이복형이 난파되어 찾아온 이를 이복형 생모의 부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경대 씨는 간첩으로 몰리게 됩니다. 처음이 이복형이거든요. 이복형. 그 어머니 나는 얼굴 잘 모르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보이고 어머니는 그 어렸을 때 그 제주도에 연자방 있잖아요. 말방아. 거기에서 그 뭐 이렇게 밀고 가다가 여기 뭐 접져서 손가락에 다친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정지가 맞다. 예. 그 반공은 굳이다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뭘 할 때 아닙니까? 저희 그러저런 얘기하면서 했는데도 우선은 내가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것만 조금만 참아달라. 그래가지고 이따가 나는 좀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 간첩으로 몰려 압송된 곳은 악명 높던 남산의 중앙정보부. 조작간첩 피해자들에게 보안부대 조사실과 경찰 대공분실은 악몽과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아냐? 여기는 뭐 벙어리도 말하게끔 하는 곳이고, 어?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딸려가지고 살아서 나갈 수도 있고 죽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곳인 줄 알라고 딱 겁주더라고. 그때부터 군복 갈아입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너무 무자비하게 하더라고. 정해놓은 답이 나올 때까지 무자비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고문도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두드리려면 그냥 그놈을 그냥 부득이 안아부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힘드는 거야. 몇 번 까무르치잖아요. 까무르쳐가지고 하니까 하도 못해 까무르쳐가지고 하니까 정신이 잃을 거 아니오. 아 일어나 보니까 엄지손가락에 인주가 묻어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주를 그냥 막 찍어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 조사 그 기록을 보니까 내가 조사 안 받은 것도 그냥 막 받은 걸로 그냥 막 열을 걸고 막 되더라고. 참 무자비하고 이제 매를 맞고 견디다하게 된다 못해가지고 내가 진술서를 네 번 썼습니다. 정해놓은 진술이 사실이 될 때까지 고문과 조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려니까 거기서 뭐 그 조선인민공화국 무슨 당원인가? 네. 그걸 쓰라는데 아, 도장 안 찍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살아나려면. 죽어서 나간 줄 알았어요. 105일이라는 그 날짜는 진짜 죽어도 잊을 수가 없고 하루가 진짜 천년 같은 그런 느낌. 3일 동안 물 한 모금 밥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잠 못 자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항상 불안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막 세뇌당하는 그런 조사를 받았으니까. 근데 북한이라는 데를 이제 안 가봤는데 그 2주 동안 갔다 온 걸 이렇게 그렇게 조작을 해놨는데 교도소 갔는데 너무 편한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얼굴을 안 보고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단잠을 잔 적이 있어. 교도소 간 첫날. 과거 제주의 중심지였던 목관아지 주변. 김인근 씨가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합니다. 그녀가 멈춘 곳은 목관아로 들어가는 후문 앞. 절로란 난 요디. 이거 이세다 지세지면 확실히. 1971년 남편 김용담 씨는 이곳의 보안부대로 갑자기 연행됩니다. 아버지가 잡혀간 그 군인들하고 사복 입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한 2, 3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어디 간 곳이라도 찾은 도시락 하나 싸주고 담배 몇 갑 사놓고 가방에 들라진 그대 간 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조산 군인이신 설안을 피우는 김인근 씨를 보안대 수사관들은 추가 조사도 할 겸 안으로 들이게 합니다. 손에 들른 건 먹고는 날 도시락 가져놨던 여기선 작은 흔한 도시락 필요 없대. 그래도 이래 뚜렌 가정가근에 먹을 테 아니 허기는 그 도시락 가져간 마을 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막 질문하는 거라면서 우리 집에서 교육받은 적도 힘들어 집에 교육받을 방이 없을 땐 요만이나 데서 식구 꽉 짜게 눈대렁이 사는데 영영 힘들면 신경 걸어놔. 그러면 아빠가 죄인이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우리 애기들 매시 우리 거진 안에 전부 데려오건 방 하나만 내주면 아빠는 거짓 제일 죄인으로 우리도 들어오거든. 그래 허금실한 그 도시락 갖다 주르면 이제 도저히 이 밥은 먹지를 못하겠. 거기서 준 밥이 하도 좋나 거기 밥만 먹쥬 이 밥은 도저히 못 먹거나 가져가려님께 이걸 못 먹겠나 진역사랑 조수된 나 그 경찰 그거 보고 채밥도 기릴러는 요된 이걸 못 먹겠나 조수된님 배 따져 나오는 집
남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김인근 씨. 그냥 밤중대연에 밤중대는 나가려니 나오는 캄캄하고 어디가 몰라 그 문두회가 영연 가방주인 영 아저씨나네 어느 말이 무사고 하지 안 가시 길도 모르고 어디가 어딘 저리 모르나 이제 미안해도 아침만 되면 나가 집을 초장 갈 거나 아침 거지만 미안해도 여기 아주 그대로 나 결국 보안대 문 옆에서 밤을 지새야 했던 그날의 기억 난 그냥 완분한 노인 알동네 씨 어머니명 친정어머니명 애기들은 아전 울고불고 아버지 잡혀가지 나도 잡혀가지 난 막 울고불고 난리가 집에 완분한 아무 걱정 없고 얼마 있으면 아버지도 나온데 냄새대 저절게 맙더니 이제 어머니 어머님도 이래 보내고 친정어머니요 그때까지 밥들도 안 잡수고 들어 아전 막 울고만 울망만 있어놨다 결국 조작한 첩이 된 김용담 씨 전기 고문과 구타의 후유증 그리고 간첩이라는 손가락질과 평생을 싸워야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간첩이라는 누명은 꼭 벗고 싶었습니다. 그 일본어 통역 뭘 걸로 가는데 그걸 붉은선 시험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면 그때 막 속상하는 우리 셋 딸들이 막 울어났었다게 그날 말론 우리 아버지 죄에 얻다 죄였다 한 걸 다른 법적으로 하간 멋에서 없다 한 것이 인정돼서 아주 모든 게 다 죄인 모양으로 돼가는데 어떤 거라고네 죄의식 저 뭘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예 그러고 이제 사삼 당시 무장대에 끌려간 이후 행방불명이 된 오빠 모든 불행이 오빠의 탓이라는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오빠의 한을 풀어주려 합니다. 생전 마지막 해야 할 일로 오빠의 무죄를 위한 재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내는 지방법원에 인근이 가근해 오르바님 죄의식에 아무쪼록 일로절로 도와줄 생각을 해놓고다 오르바니 인근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소 나만 살아내서 너무나 죄송하다.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요 사이가 그냥 들어가는 입구.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1970년대 후반 이곳은 보안 부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요 장소가 내가 고문 받던 장소 같대. 요 건물이 이렇게 됐거든. 건물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절로 현관이 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만 있고 나 저 뭐 창문도 없더라고. 바닥에 서늘한 느낌만은 예전과 같습니다. 보안대 지하실이었던 주차장. 이곳에서의 기억은 악몽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한 45일 그다가 저기 서울에 기치지. 아파트로 보니까 뭐 옛날 그 정말 그 시절에 그 내 기억 속에는 있지만은 야, 그 시절은 정말 아따 정말 이곳에 들어온 후부터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격리였습니다. 아,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도 저 단지 나를 아는다는 것뿐이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 놓고 그냥 막 그냥 따따로 때리고 그냥 뭐 면성을 때리든지 막 했던 모양이더라고. 아 일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거짓 진술을 할 뿐이다. 계속되는 고문과 취조 끝에 간첩이 되어 1986년 7년형을 선고받은 강광보 씨. 1991년 보석으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고통을 받은 아내와 가족들은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저 교도소 저 재수 못깊다 나오면 옷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가족들 다 옷들 가져왔는데 난 옷 가지고 안 오니까 새 말을 벗고 입고 나온 거야. 아이 완도뼈 타가지고 그 제주공 저 동부대 딱 내리니까 난 마누라 나와 있는 줄 알았지. 마누라 없고 네 동생만 나와 있더라고.
언니 안 나와, 옳게 안 나와니까 아까 오빠 배에서 내리는 것까지 봤다고, 여기서 봤다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어렵게 구한 전세버스 차고지 야간 경비일.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그 어디가 하순서 할 수 없잖아요. 삭혀야지. 나 스스로 삭혀야지. 그렇지 않아요? 가깝게 안 치던 친구들이나 동창생들을 만나자 해요. 저 먼 데서 만나면 피하더라고. 그냥 나 스스로가 단속해지더라고. 홀로 지내는 시간은 익숙해져 갔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사무처만 같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 해도 그리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애들 심정은 내가 알거든.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서 살 수 있는데 아버지가 한국 오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끌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네가 들어오자마자 이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네가 고생하고. 그가 견뎌온 어두운 시간들. 수상한 집을 통해 세상과 만나기까지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강강보 씨는 무죄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자신과 같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갓 한참 타이 꿈을 꿔도 어릴 때 그 모습밖에 꿈에도 안 나타나더라고. 큰 아들은 한 거의 30년 될 거예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아버지를 생각하기도 좋고 앞으로 그 애들이 정상적인 삶만 하면 난 그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 그래도 행복하게. 1986년 4월 28일 강희철 씨는 그날 아침을 잊지 못합니다. 그대로예요. 그 옛날 86년도 4월 28일 날 그대로. 한 달 이상 집에 못 온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 아들이 나가 4월 28일 날 잡혀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5월 11일 날 태어났는데 예, 그때는 어느 정도 수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네 의도대로 이게 되고 실황조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아기도 보여주고 실황조사도 하고 수사관들이 이렇게 세 명이 둘러쌌는데 내 감정이 어떻겠어요. 집사람 막 겁먹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운 것만 이렇게 보는데 그 수사관 중에 당시 그 실장이었던 고주가 뭐 아기 아빠 돼가지고 이게 뭐 할 줄도 모른다면서 이게 아기 덮어있던 수건을 이렇게 펼쳤는데 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막 울컥하고 막 그런 감정이었고. 간첩으로 형기를 채우는 동안 생활고와 주변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아내는 떠나고 아들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졌습니다. 옥사리에다 보호관찰까지 이어져 아들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편지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던 강희철 씨.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한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진짜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평범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 가족에게 참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아들 하나 때문에 이제 진짜 끝까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강희철 씨. 출소 후의 삶도 순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들어가면은 신원조 해가지고 잘리고. 그래서 진짜 힘들더라고. 왜냐면은 어디 진짜 직장도 들어가기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공공근로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월급도 진짜 그때 50만 원 해가지고 어딘지 직장 하나 잡아서 누가 소개시켜서 들어가면은 잘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구한 골프 연습장에 어느 날 그곳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수사관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나를 고문했던 수사관이 거기 골프 치러 왔더라고요. 참, 이건 진짜 아이러니가 아니었었는데
고문 피해자는 거기서 일을 하고 공주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수상을 친 공주로 주어서 그거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특진하고 돈 받고 출세해가지고 거기서 골프 치면서 세월 보내고 있고 이제 그 사람 그 양심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진짜. 제주지법은 오늘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고문과 협박 등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승진해가지고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그때 부장판사로서 내가 진짜 간첩 같았나.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 당시의 사법부의 과오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혹시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사과해야 될 그런 뭐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뭐 표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그 권리 구제는 재심 절차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해자들은 최근까지도 강희철 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재판에서는 고문 행위가 수사관들의 잘못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수장은 양승태 판사였습니다. 끝까지 대법까지 갔죠. 결국은 기각당해가지고 수사관들한테 뭐 한 사람당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때 6천만 원이란 돈을 내가 물어줬어요.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당하신 거죠. 네. 내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은 나를 간첩 만들어가지고 특진도 하고 돈도 받고 또 그 재심을 통해가지고 고문은 부분에 자기네가 안 했다고 그 대한민국의 유명한 법률 장소 이제 해가지고 대정읍 모슬포에 있는 한 식당. 이곳은 30여 년 전 보안대 수사관들과 실황조사로 가파도를 다녀오다 밥을 먹었던 곳입니다. 뭐 니세 왔어? 아 그때 여기 뭐가 없었던데. 아 있어. 저기 앉자네. 아 나보다 더 기억하네. 아 저 8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요 해저 식당. 이거 도로 확장되면서 집이 작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겠지 옛날에는 해저 식당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 그때 수사관들이랑 뭐 드셨어요? 어? 그때 뭐 드셨어요? 그때 뭐가 들어갔는지 뭐 하는지 몰라. 그놈들 와서 시켜주니까 먹긴 먹었는데 얘가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때 그 반대 그 직원들하고 안기부 직원이 저 부장인가 왔더라고. 그 부장 보고 하는 말이 앞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는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는 건 우리 같은 놈을 또 잡아다가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건 나 그 기억밖에 안 나. 한 수사관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일상과 인생이 무참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저 누군가가 먹고 살기 위해 그래야 했던 시절을 우리는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네, 저 고문 한 적도 없고요. 네.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신들 나 이제 지적 살고 나왔고 세월도 흘렸으니까 당신네 나를 조사하면서 나보다도 당신들이 내가 간첩이냐 아닌가 당신들이 다 알 것이 아니냐니까 아 웃으면서 막 피하더라고. 아 강호부 씨 말이지 시리를 잘못 말했다고 하면서 막 피하더라고. 흥분반이란 탁 한 계단 올라간 정보한 날씨라 그냥 터져 돌아다 불고 그냥 내려버린 게 그거. 난 용서 못하게 용서할 수가 없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데 용서할 수가 있냐고. 아니 용서는 일방적으로 한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진정성 있게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지.
아 내가 용서해줄게. 그 용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관들은 그 당시 그 당사자였던 수사관들은 전혀 이유침도 없는데 나가 뭐 무죄 받았다고 용서 이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다 이 걸림돌에 발을 헛디디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의 삶을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걸림돌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저 길을 걷다 걸림돌에 발을 헛디디기도 하는 결코 특별하지 않은 우리 주변의 이웃이었습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삶을 성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이 스스로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든 수상한 집. 이곳에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을 쓰다듬었던 일련의 기록이 전시되었습니다. 강강보 씨가 받은 배상금이 씨앗이 되어 탄생한 수상한 집. 강강보 씨는 이곳이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가 되어 조금은 가볍고 행복한 기억이 이 공간을 채우길 바랍니다. 수상한 집이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념행사를 위해 조작간첩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수상한 집을 방문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이 공간이 1년이 됐는데 1년이 돼서 이제 찾아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사실 어렵지 어려운데 오늘 어떻게 기회가 돼갖고 와서 만나니까 기분도 좋고 하여튼 잘 되길 바라겠어. 어머니 마지막에 하신 말씀 손을 불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근아 나는 죽어도 좋은디 너는 꼭 살아서 우리 집에 억울함을 천하에 조금이라도 알리다오 형은 그 말을 하나 어머니 한을 백분의 일이라도 갚아줍시다 그 생각. 저는 뭐 용서다 뭐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다만 이렇게 서로 모여서 앉아서 좀 과거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소나마 남은 인생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주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계속 왔을 때부터 제주에 내려왔는데 제주는 아픔도 가지고 있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제가 좀 이렇게 느끼는 바였어요. 피해자 중심의 공간이지만 피해자가 스스로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고 사회가 피해자들을 어떻게 같이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사회적 공감과 회복을 할 수 있는가를 이 수상한 집을 통해서 저는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제2의 관광부의 수상한 집 광부네 제3의 광부네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상한 시절 수상한 섬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수상한 집은 그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아, 다 웃으시니까 너무 좋다. 누나, 이거 뭐가 중요하지? 하나, 둘, 셋.